네, 나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산증은 이용수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작년 2015년 12월 28일 합의라고 그랬습니다. 일본하고 저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든지 뭔데 나를 두 번 세 번 죽이요. 저는 15살에 밤에 저 태평로서 살았습니다. 밤에 일본 군인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가든지 뭐 한다고. 지가 왜 합의? 나는 돈이 아닙니다. 사죄를 받아야 됩니다. 20수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사관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 하는 게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다 90이 넘었습니다. 저도 89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두 번 세 번 죽입니다. 지금까지 뭔데 왜 나를 죽여? 봤어? 다 어떻게 봤어? 보지도 않았고 지가 15개월을 받아가지고 또 하루 치유재단을 만들고 15개월을 할머니들 놀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까지도 뭔데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지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딱한 대로 갑니다. 반드시 대통령 좋아한다 무슨 사람 죽이는 대통령 우리 대우가 뽑았습니다. 우리 대우가 끄적거려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사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꼭 저 박근혜를 나쁜 일을 끄적거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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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